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맨입니다. 이병옥입니다. 오기로. 네. 아, 요즘 사이드 블로우 다시 제가 불 지펴서 살려내고 있습니다. 불씨 꺼져가는 거, 옥스윙에 가려진 거 지금 끄집어내서 옥스윙보다 위에다 지금 올려놨습니다. 사이드 블로우 그거 없으면 골프 그만두시라고 그랬어요. 사이드 블로우를 못하면 그냥 골프 치지 마시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메시지 전달드렸어요. 그만큼 쉬운 거고 그걸 만들어 놓으면 어떤 기술을 넣어도 빨리빨리 캐치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이드 블로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너무너무 쉽게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의 스윙 이병 골프 학교. 네, 사이드 블로우. 사이드 블로우. 사블. 사블. 듣기만 해도 저는 기분이 좋아요. 사이드 블로우라는 그 단어만 들으면 공 앞에 서잖아요. 그냥 자신감이 생겨요. 죽진 않겠지. 뭐 옆으로 치면 어떻게 안 돼. 여러분들이 사이드 블로우를 안 하니까 공이 막 이상하게 나가는 거죠. 못이 마치 정확히 맞지 않아서 핑핑 튀는 것처럼. 근데 사이드 블로우라는 게 딱 마음에 있으면 빡 때릴 수만 있다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게 사이드 블로우입니다. 왜? 너무 직관적이잖아요. 보내야 되는 쪽으로 힘을 가한다는 거. 너무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맨날 여기서 이렇게 가서 들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어깨를 떨궈요? 왜 떨궈요? 떨궈야 공이 만... 아, 네. 마음이 아프고. 네. 뭐 눈물은 아니었고 눈이 아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사이드 블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어요. 방법론에 대해서. 여기에서 너무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늘 달을 보고 살아요. 뭐 날씨가 흐리기 전에는 웬만하면 보름달 때는 다 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보름달이 보이면 우리는 늘 토끼를 봐요. 토끼가 방아 찍고 있죠. 늘 다른 같은 면만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골프공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략을 해야 하는 포인트가 토끼가 아니고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천적이 우측에 지금 숨어 있어요. 토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측에 숨어 있는 천적을 사냥을 하러 가야 되는데 천적의 꼬리가 살짝 보인다고 그쪽을 쳤다고 가정하면 소위 빗맞으면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만 보고 공략을 하지 말고 탐사선을 쭉 보내서 옆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토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토끼를 보고 이쪽에 있는 누군가를 공략하는 게 아니라 찍 탐사선을 보내서 보면서 야, 이 자식 여기 숨어 있었네 이거. 아, 위장이었네. 이걸 알아야 지금까지 맨날 그렇게 했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토끼는 사냥당하고. 맨날 새로운 토끼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 자식.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여기 숨어있는 그 천정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딱 보니까 이 늑대 같은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인드가 있어요. 왜 우리는 맨날 요즘은 뭐 중국에서 최근에 달 뒤쪽으로 뭐 탐사선을 보냈다더라고요. 그렇게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골프가 그런 운동이에요. 보이는 면은 보이는 면일 뿐이에요. 우리는 숨어있는 늑대를 잡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그것도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숨어있대요. 그럼 걔를 봐야지 제대로 잡을 거 아니에요. 봐야지. 그렇죠? 그래서 사이드 블로우를 할 때는 큰 스윙은 안 돼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뭐 큰 스윙도 하면서 옆에도 같이 동시에 볼 수 있으면 좋지만 프로 선수들 너무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스윙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쫙 갔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정말 똑바로 보고 있는 이 동작을 이렇게 틀어주는 동작이 트랜지션 동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는 굳이 프로 될 것도 아니고 그걸로 먹고 살 것도 아니니 약간 몸만 기울여서 시작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풀사이드라고 그래요. 풀사이드, F-U-L, 사이드를 전체를 본다는 뜻입니다. 풀사이드. 그러면 프로들이 이렇게 보지 않고 위쪽에서 내려다보면 사이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제가 말하는 건 전체를 다 본다는 의미예요. 그럼 이거는
제로 사이드예요. 사이드를 전혀 보고 있지 않은 거죠. 이쪽은 풀 사이드. 그러면 풀 사이드를 연습을 하다가 살짝 요쯤으로 올라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는 30% 보고 있어요. 아니면 70% 보고 있어요. 아니면 하프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하프 사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보는 동작, 지금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대놓고 아예 기울여가지고 때리는 동작, 이러면 되게 추하죠. 이 하지만 여기서 딱 뻗으시면 오 완전 멋져요.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바뀌네요. 시작할 때 그런 것처럼 처음에 큰 스윙은 못하지만 정확하게 사이드라는 걸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오른쪽을 다 보고 이렇게 치면서 훈련을 하는 걸 풀 사이드 훈련법이라고 합니다. 풀사이드, 풀사이드. 뭐 이렇게 수영장 옆에 그 풀사이드가 아니고 풀사이드 훈련법이에요. 그러다가 이제는 너무 이게 잘 맞아요. 막 그게 또 왔다가 그냥 치기만 하면 사이드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살짝 올려줘요. 왜? 이렇게 하면 백스윙을 많이 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백스윙을 이렇게밖에 못 듭니다. 그런데 여기를 풀사이드에서 약간 하프사이드 정도로 오면 풀스윙을 더 크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딱 더 크게 들 수 있지만 나중에 또 풀사이드 쪽으로 전환 동작은 해줘야 되겠죠? 옆구리를 때려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봤던 걸 조금 세우고 들고 칠 때는 옆을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프사이드로 가면 내가 몸을 트랜지션, 위에서 보고 있는 동작을 이렇게 바꿔주는, 위에서 보고 있는 동작을 이렇게 바꿔주는 트랜지션 동작의 양은 커지지만 스윙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공을 더 파워풀하게 때리는 거, 만약에 훈련이 됐다는 가정하에 굉장히 필요한 동작이라 할 수 있겠죠. 그게 하프사이드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풀사이드는 정상적으로 옥스윙을 하건 컨벤셔널 스윙을 하건 다 보고 스윙을 가고 내려올 때, 스윙을 다 가고 내려올 때, 내려올 때 원래 풀사이드로 찾아가는 거예요. 제로사이드에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스윙 한번 결과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사이드를 친 거예요? 못 친 거예요? 못 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유연성이라든지 그런 순발력이 아직 풀로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로에서 풀은 저는 약간 부담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플레이할 때 보면 이렇게 안 돼 있고 약간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30%만 보더라도 70만 만회하겠습니다라는 취지가 있는 건데, 저도 뭐 장타 대회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가끔 뭐 파5라든지 그런 데서 스탠스 많이 넓히고요. 이렇게 가고 똑바로 서서 최대한 스윙 만들어 놓고 이렇게 쳐요. 그런데 지금도 탑핑 났어요. 못 들어가니까. 근데 지금 되게 빗맞았는데도 뭐 그래도 한 250은 나가네요. 근데 골프를 이렇게 힘들게 치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뭐 있으면 스윙이 들어갔는데 뭐 어퍼 들어가네, 뭐 내치네. 참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코끼리 다리를 장님이 한 만지면서 서로들 싸우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냥 사이드 블로우라는 거 하나만 알면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떤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답이 나오고 굳이 따질 이유도 논쟁할 이유도 없는데 뭐 어퍼 때렸네, 뭐 볼딱볼딱 일어났네, 뭐 이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사이드 블로우라는 근본 개념과 옥스윙이라는 여러분들을 위한 그리고 저를 위한 스윙이 골프 판도를 바꿀 거예요. 그리고 프로 선수들은 옥스윙으로 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옥스윙으로 오면 안전하게 스코어는 낼 수 있지만 1등을 못해요. 그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옥스윙은 여기서 이런 거잖아요. 선수들은 똑바로 본 상태에서 쫙 가는 거지만 저희는 그냥 요만큼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서 사이드를, 이거는 거의 한 뭐 30% 사이드는 보고 있는 거고 쭉 돌리고 쳐서 쭉 돌아오는 이러한 형태의 스윙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빗마저도 250 정도 갔지만 얘는 한 200, 한 3,40 정도에서 스윙을 마무리할 수 있는, 하지만 이것도 안 나가는 건 아니죠. 여기에서 약간 뭐 미들 스윙이나 빅스윙 정도 간다고 하면 좀 더 밀어치게 되면 꼭 뭐 일반 컨벤셔널 스윙보다 안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안전하게 센터로 들어오게 할 수 있고 이러한 구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꼭 사이드 블로에 대해서는 연습을 하십시오. 사이드 블로는 아무래도 이 상체 의존도가 많죠. 하체보다는 하체가 돕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상체가 일을 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제가 그 골반 그 회전 중심 들어가기 전에 지금 사이드 블로우를 다시 살려냈는데 큰일 날 뻔한 거죠. 큰일 날 뻔한 겁니다. 제가 골반 레슨에 대해서 이제 이 레슨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골반이 들어가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옥스윙이나 모든 스윙, 특히 옥스윙은 사이드 블로우를 기반으로 하지만 옥스윙의 완성은 골반 회전, 즉 회전 중심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회전 중심을 익혀야 어프로치도 할 수 있고 퍼팅도 할 수 있고 벙커샷도 할 수 있고 스윙도 편하게 할 수 있고 거리 컨트롤까지도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터지지 않았어요. 포텐 터지려면 얘가 나와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친구가 등장합니다. 아셨죠? 아,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저희 팀 프로들이 많이 훌륭한 프로들이 증원되고 있습니다. 저한테 배우는 건 너무 비싸니까 저희 프로들한테 직접 와서 가까운 분들은 배우시고 혼자만 생각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직접 저희와 아이컨택 호흡을 같이 하시면서 빨리 실력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광고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입니다. 이병욱이었습니다. 오기로 절대